저는 그렇게 놀려서 처음에. 근데 역발상이 필요하다. 우리 아이가 뭐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.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자.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뭐가 제일 좋냐? 그럼 얘는 시를 뭐 공예만 뭐 클레이 아트하고 꽃 뭘 만들고 이런 걸 좋아. 그러면 갑갑해하지 말고 페이퍼를 문구점에 자주 가는 이것과 뭔가 만드는 이걸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. 이 아이에게 맞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? 제가 드디어 찾아냈어요. 근데 디자인도 그냥 디자인은 못해. 디자인이 공부, 대생이 돼야 디자인한다면서요. 근데 얘는 그런 거 못해. 뭘 해야 될까? 제가 고민 그때 아 있다. 얘는 제품 디자이너. 문구류 그런 거 제품 디자인하는 거.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?